아, 비가 그쳐가지고요. 왠지 이렇게 비 충분히 맞추고 나서 이렇게 다 들여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육이들을 선별해서 여기 화분바지에 놓을 거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햇볕을 많이 받아도 되는 다육이들을 선별해서 여기 1번 자리, 저희 집에서 햇볕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2번 자리, 여기 화분바지 있죠? 여기가 2번 자리, 여기도 햇볕이 비슷하게 들어오는데, 1번 자리가 남쪽으로 조금 이렇게 치우쳐 있어가지고 햇볕이 제일 많이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자리. 여기는 이제 베란다 안에서 햇볕이 가장 많이 비치는 그런 장소예요. 3번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자리. 여기도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데 머무르는 시간은 한 2시간?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4번 자리가 저 안쪽에 있죠? 예. 저기는 반 그늘로 돼 있어가지고 하와이시 아카들을 다 저기에다 넣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윗칸도 반 그늘이라 요 속안에 하월시아카들이 자라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번호 매겨가지고 저희 아파트에 있는 햇볕 정도를 체크해서 다육이들을 선별해서 바깥에다가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햇볕을 많이 받는 다육이부터 한번 선별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거 까라솔. 까라솔 엄청 햇볕 좋아해요. 그래서 까라솔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나홀도 장난 아니게 햇볕 좋아합니다. 나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야, 염자 햇볕 엄청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 방울복나. 햇볕 진짜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또 햇볕을 좋아하는 거 여기 을여심 햇볕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집 가는 처녀도 햇볕을 참 좋아하지요. 그래서 요기 자리. 또 보면 제가 나홀은 세 개가 있어요. 이게 다첫 번째 나홀에서 나온 거예요. 잎꽂이 시킨 거죠, 잎꽂이. 잎꽂이가 아니라 옷자락 걸 잘라가지고 예 심었더니 이렇게 목대가 나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하여튼간 우리 집에서 잘 적응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햇볕을 무수모 햇볕 엄청 좋아합니다. 무수목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 여기로 보면 라울 햇볕 좋아하죠.
오늘은 지금 비가 막 그쳤기 때문에 날씨는 좀 맑아진 것 같아요. 이거는 에그리원. 에그리원도 햇볕 엄청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적기섬. 아, 적기섬이 아니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 이게 뭐였던, 흑개리? 흑개리였던, 아, 그렇군요. 흑개리입니다. 흑개리. 적기성이, 예, 제가 키웠었는데, 가셨거든요.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방울복락, 예, 세 군데에다, 요렇게 해놨기 때문에, 방울복락도 또, 제일 햇볕이 좋은 곳에다 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또, 방울복락. 이렇게 자리가 좁을 때는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얹혀 놓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쫙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구팅이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죠. 많이 걸쳐 놓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이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도 햇볕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걸쳐놔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걸쳐져 있죠. 그러면은 조금 더 다육이를 바깥에다가 놓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에서 키우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은하월. 이거 햇볕 참 좋아해요. 은하월. 제가 은하월도 이렇게 걸쳐 놓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걸칠 곳이 조금씩 자리가 벼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걸쳐 놓는 거죠. 걸쳐 놓을 수 있는 것들을. 아, 엘레강스. 엘레강스도 햇볕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걸쳐놓죠. 이렇게. 어구. 요 정도는 괜찮아요. 요 정도 이렇게 걸쳐. 하나? 한 두 개 정도 더 걸칠 수 있을 것 같죠? 성미. 네. 엄청 좋아합니다. 햇볕. 여기도 방울복락 있네. 햇볕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쳐놔요. 이렇게. 마당이 없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키우실 거예요.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딱 걸쳐놓습니다. 이러다가 여러 개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걸쳐놨어요. 이걸 걸쳐놓은지를 모르고 그냥 다른 다육이를 꺼내다가 이렇게 걸쳐놓은 거 기억 잘해야지 돼요. 그냥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거나 예, 흙 다 쏟고 예,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들은 조금 화분 바지 이렇게 돌려서 다육이를 햇볕 받게 하려면은 아주 조심조심 다뤄야지 돼요. 이렇게 걸쳐서 놓은 다육이들이 있는 화분 바지들은요.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야지 돼요. 자, 첫 번째 화분 바지. 햇볕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 다 채워졌어요. 자, 그 다음으로 햇볕이 들어오는 곳.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곳에는요,
아, 운동자도 햇볕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큰 거 위주로 먼저 바깥에 내놔요. 영락도, 어이구, 조심스러워. 팔 힘이 떨어져 갑니다, 지금. 영락도 햇볕 좋아요. 영락도 낫고요. 충맹도 햇볕을 참 좋아해요. 이게 원칙은 1번 자리로 갔어야지 되는데, 예, 1번 자리가 꽉 찼기 때문에 이제 2번 자리로. 그 다음에 펑귄, 펑퀸이었던 것 같죠? 예, 펑퀸. 저도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블루에프. 블루에프도 햇볕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처럼 햇볕 많이 받죠. 아주 이제 안이 조금 조금씩 비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햇볕 많이 받습니다. 캐시미어 바이올렛. 캐시미어 바이올렛 요것도 햇볕을 많이 받아요. 캐시미어 바이올렛은 햇볕을 많이 받긴 하지만 1번 자리는 안 가요. 예, 1번 자리에 가면은 좀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번 자리에 잘 나요. 이거는 샤이니 펄. 그 다음에 이것도 햇볕을 보는데 물든 거 보세요. 저게 커피 닷컴스처럼인가 그래요. 햇볕 좋아하는데 1번 자리로는 안 가요. 거기도 가면 좀 타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취솔솜. 이것도 1번 자리에 가도 아주 잘 커요. 1, 2번 자리에 놓으면 잘 크겠죠. 은하월, 이것도 1번 자리에 가야지 되는데, 1번 자리가 꽉 찼으니까, 2번 자리에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은하월. 그 다음에 2번 자리에 갈게요. 여기로 가보면, 홍미인도 1번 자리에 가도 돼요. 근데 1번 자리가 꽉 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백봉도 1번 자리로 가도 돼요. 근데 1번 자리가 꽉 찼으니까 2번 자리. 이렇게. 다음에 또 갈게. 이것도 햇볕 엄청 좋아해요. 화재 이거 제가 하나 더 얻었거든요, 주인한테. 그래가지고 화재도 1번 자리. 이런 식으로 사이에 이제 꼽아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은 홍련이거든요. 이렇게 사이에 놓을 때는 콩분 위주로 놓는 거죠.
요거는 밑으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암착을 시켰어요. 화분 바지 사용하는 것도 머리를 잘 써야지 돼요. 그래야 한 개라도 더 바깥에서 키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티격 저 같은데 아닌가요? 자 봅시다. 아 특이옥저 맞아요. 특이옥저 이것도 엄청 컸었는데 요만해졌어요. 안에 들어가네요. 엄청 컸었는데 새끼가 돼버렸어요. 이것도 릴리시아도 컸었는데 새끼가 됐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박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박아 넣을 데가 한 두 군데 더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박아 놓을 수가 있죠. 야, 이거, 천대 전송. 천대 전송도 1번 자리에 가도 돼요. 하지만 1번 자리가 꽉 찼기 때문에 2번 자리. 이것도 들어가네요. 저것도 좀 컸었는데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화재. 아우 화재 볼 때마다 진짜 묽은 게 너무 예뻐요. 화재는. 작은 화분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꼬맹이 화분 방울복락을 넣는 마지막. 아, 딱 맞네요. 이야. 이렇게 해서 2번 자리를 채웠어요. 그 다음에 3번 자리가 휘만이 볐죠. 이제 나머지들은 다 3번 자리에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비가 오면은 여기에 이렇게 문이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고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 문을 사용해서 통풍을 시켜요. 그리고 이것도 3번 자리. 제가 창 종류 아주 뾰족한 것은 이것도 2번 자리 정도에 가도 되는데 이런 가시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일부러 이렇게 3번 자리에 놓고 있어요. 자리가 모자라서 제가 여기에다가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3번 자리 레드 에보니. 비 오고 나면은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베이비 핑거도 3번 자리. 자제옥도 3번 자리. 콩분들은 여기에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블랙 마리아도 3번 자리. 아, 요것도 지금 타들어가서 요번에 분갈이 끝나고 나서 바깥에다 놨었잖아요. 근데 기온이 30도 정도 되는 날이 많아가지고 이게
많이 탔어요. 이거는 초콜릿 금도 3번 자리. 이거는 아메치스. 아메치스 많이 키우시죠? 근데 3년 동안 키웠는데요. 이렇게 다시 아기 아메치스가 됐어요. 예, 다 다듬고 병 걸린데 다 제거하고 대수술을 했죠. 요번에 분갈이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그 다음에 라일락도 3번 자리. 3번 자리 중에서도 여기가 햇볕이 제일 많이 머무는 곳이에요. 가정에서, 특히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시간대를 좀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화분을 분리해서 놔두면 좀 오래 화분들이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3번 자리. 이것도 한 2번 자리에 가도 되는데 2번 자리에 가면은 제가 관찰을 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3번 자리에 놓는 거예요. 샴페인. 그 다음에 요것도 1번 자리에 가서 해도 되거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려줄 때 한 번씩 또 돌려주거든요. 햇볕 받는 자리를 그때 다시 또 1번 자리로 옮겨야겠죠. 이거는 햇볕 진짜 좋아해요. 그 다음에 립토스도 요 정도 상태에, 한 3번 자리 상태에 놔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4번 자리는 저 안쪽에 있잖아요. 예, 무조건 반 그늘에 다 이렇게 부석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우층에도 다 하얼샷가들 다 그래요. 뭐 야로수 백금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예, 수며 뭐 경화금이며 옵트샤 뭐 그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자리로 또 올 것은, 자, 이것도 2번 자리로 가야지 되는데 지금 2번 자리가 없으니까 4번 자리였다. 4번 자리도 햇볕이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1시간 반 정도는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놔뒀다가 이제 밖에 있는 화분 바지에 있는 다육이들을 교환시켜 줄 때 이것들이 이제 또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머지들을 옮기는 작업만 하면 돼요. 아, 제가 이제 조금 화분을 옮기면서 카메라 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거진 다 3번 자리도 채워졌고 4번 자리 요 앞부분만 한 뭐 5개, 6개 옮기면 되거든요. 아, 그래도 해야겠죠? 자, 요것도 여기 도테랑. 도테랑도 1번 자리로 가도 돼요. 청정금. 청정금은 3번 자리에서 키우는 게 적당해요. 햇볕이 많이 있으면 청정금도 약간 색이 이렇게 갈변한다 그럴까요? 그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자리가 제일 적당해요. 그 다음에 드림 퍼플. 드림 퍼플이었던 것 같은데. 어, 맞아요. 드림 퍼플도 3번 자리가 적당해요. 왜 그러냐면, 바깥으로 나가면은요, 바깥으로 나가면 입이 타요. 그리고 벽언도, 3번 자리가 적당해요. 핑크 틱스는 2번 자리에 놓으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에 바꿔줘야죠. 그 다음에 까라솔 이것도 바꿔줘야죠. 여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거 썸버니 이름을 갑자기 안 썸버니처 썸버스트인데요. 저것도 엄청 자랐었거든요. 요번 여름에 폭삭. 예. 거진 죽으려고 했던 거를 다 수술시켜서 요만큼 지금 속에는 멀쩡하지요. 건강해 보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분에 다시 옮겨 심어놨어요. 아, 이게 지금 이제 3번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4번 자리에 있는 것들은 한 번씩 바깥에 화분 바지로 옮겨서 햇볕을 좀 쬐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화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번호를 정해서. 뭐 누구나 다 노하우가 있겠지만 아파트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가 습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다육이들을 이제 실패하다 보니까 이런 잔머리를 굴리면서 다육이를 키우게 되더라고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다 정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